오늘도 성경은 굿 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일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우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 뉴스 스가리아 7장에서 1 0장의통 다섯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5월 금식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운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넷째,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나라의 주체가 될 이스라엘 민족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스가리아 7장에서 10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69일 스가랴 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여 거니와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예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극류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갑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랴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마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보라.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 자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었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손을 견고히 할지니라.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 아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의 아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여호와의 말이니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를 와 우러러 봄이니라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대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치를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보민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이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 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여호와께서 그들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의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스가리아 10장. 봄비가 올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군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곤주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뚫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자 분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고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에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는 스가랴 7장에서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대적자들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스가리아 선지자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공의로운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 메시아는 첫째, 공유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둘째,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셋째, 메시아는 전쟁을 없애시고 화평을 전하실 것입니다. 넷째, 메시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며 다섯째, 메시아는... 갇힌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메시아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메시아는 양떼 같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덟째 메시아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낙위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메시아는 곧 승리의 왕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그 메시아를 보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가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삶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여러 가지 환상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기들입니다.